치유와 힐링을 모토로 2019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괴산 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치유센터이고요. 아이쿠, 뒤에는 본방들이 보이네요. 로움이라는 호텔 뒤에 산책로가 있어 산책 겸 구경 갑니다. 아차, 호텔은 일반실이 9만원에 조식권을 준다고 현지인의 강추가 있었습니다. 단, 홈페이지에도 있듯이 주변이 공사 중입니다. 일단 올라갑니다. 갈래길이 나오고 오른쪽은 가파른 계단입니다. 일명 지옥의 계단. 올라가기 겁나서 왼쪽으로 갑니다. 완만하게 산을 돌아 올라가네요. 경사가 아주 완만히 있어 그런대로 올라갈 만했습니다. 정상이 보입니다. 괴산 사람들의 영산, 군자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948m,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퇴계 이황과 송강정철이 좋아했다네요. 괴산에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가며 산을 지켜낸 소나무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한겨울인데 잎이 매달린 나무가 있어 신기해서 가까이 가봅니다. 허거, 가짜입니다. 정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지옥의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옥의 맛을 좀 봤습니다. 산책을 끝내고는 아이쿡생협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유기식품을 구경합니다. 조합원 가격과 일반 가격이 다릅니다.